미국에서 백인 남성이 70대 중국계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남성은 앞서 80대 아시아계 남성도 공격했습니다. 이 같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증오 범죄는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. 먼저 이유진 기자입니다. 눈가에 피멍이 든 할머니가 얼음팩을 물리르며 울고 있습니다. 그 옆엔 수갑을 찬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. 39살 이 남성은 중국계 할머니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. The red eye still cannot see anything, still breathing. 당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. 이 남성은 83살 아시아계 할아버지를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나다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오클랜드에선 70대 할아버지가, 샌프란시스코에선 50대 남성이 잇따라 폭행당했습니다. 모두 아시아계입니다. Somebody just pushed me and hit me. And I lose consciousness and when I wake up I'm all bloodied up.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하지만 We have seen a rise in hate crimes against our elderly Asian community that we won't tolerate it. 그때뿐입니다. I just want to say be careful. You know, be careful your surroundings. It could happen to you. 인종차별적인 증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